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없이 그 수사 없이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빈 껍데기 각본에 따른 수사를 들고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대통령은 하야하라! 지난번 국정원 댓글녀가 스스로 셀프 감금 대놓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감금시켰다고 윽박지르고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오니까 대통령 스스로 감금이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이 나중에 온 국민을 기소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금시켰다라고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를 자처한 최순실의 대여 유영하 변호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여성이고 사생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마도 촛불 들고 나온 광화문 광장을 분노로 들끓는 국민을 외면한 채 드라마를 보시다가 느닷없이 내가 청와대 밖으로 외출하고 싶었는데 촛불 시민이 나를 감금했다 기소하라 이렇게 최재경 민정수석한테 명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통령이 외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국제적 토론거리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나 부끄러워서 끊었던 비행기표도 취소할 지경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외치를 한다고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샤머니즘으로 통치해온 나라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린 수치스럽게 만든 대통령이 이제 와서 외치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대통령이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야를 해주시면 대한민국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병우를 제발 구속 좀 해주십시오. 우병우가 망친 것입니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감시 역할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키운 조장한 그리고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던 장 본인을 구속하지 않고 어떤 빈껍데기 수사로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누가 준 권력입니까? 바로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위에 검찰이 있지 않은 겁니다. 민심을 받들고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 검찰 아닙니까? 오병호의 하수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검찰이 되겠습니까? 최순실이 떠나간 자리를 또 최태민을 잘 알고 있는 또 최순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가족과 같은 대리인 변호사를 내세워서 국민을 더 억장이 무너지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변호사를 집어치우고 국민께 진솔한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 순서입니다. 그런 다음 미련 없이 국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난 촛불 앞에 대통령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날이 늦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망가집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드라마를 보고 웃고 있는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눈물은 깊은 강물이 되어 한숨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마지막 남은 눈꽃만큼의 애국심이 있다면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정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대통령을 가려줄 꼭두같이나 대통령을 변명해줄 그런 제2의 최순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진심을 촛불 민심 앞에 와서 드러내 주십시오. 지난 4년 망가뜨린 이 대한민국, 앞으로 1년 더 망가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살려놓겠습니까? 대통령은 대답하십시오. 대통령은 나이 드신 노후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보다 일정이 적었습니다. 토론을 즐겼던 노무현 대통령보다 몇십 분의 일도 안 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렇게 외유 순방을 좋아하는 대통령, 몸만 열고 나오면 성난 촛불 민심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중단시키고 있는데 국정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고 거꾸로 버티는 대통령이 과연 이 나라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일신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꿈이 꺾여버린 좌절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시험인데도 촛불을 들고 나와야 하는, 아버지 손잡고 나와야 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입니다. 세금을 접고 월세를 못 내면서 한숨 지어가면서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나와야 되는 우리 40, 50대 절박한 이 땅의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생각해야 되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갈 때도 그 이튿날 조카 딸 정유라만 챙긴 대통령, 멀쩡한 사학에 개입해서 학지까지 바꿔놓도록 한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휘두른 그 족벌주의, 권력이 1년 남았을 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들의 아니면 생각했던 최순실 가족과 몸통 박근혜 대통령의 후역자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도탄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하야하십시오. 수사를 받기 싫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있는 대통령, 헌법을 스스로 짓밟고 이제 와서 내란 외환의 죄를 빼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에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상 권리가 있으니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라는 엉터리 같은 대통령, 국민은 그 조항 빼놓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코앞에서 물대포를 맞으면서 죽어가는 농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7시간을 밝혀내다오, 대통령이 국정을 지휘하지 않으니 제때 목숨을 못 구했다 절규하는 세월호 유족들이 2년이 넘도록 광화문에 있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자신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대통령, 오로지 자신의 헌법에 있는 한 조항에만 기대고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유린한 그 죄값을 받기는커녕 수사를 적당히 얼버무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주권 회수하는 그런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의 촛불 민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방패 뒤에 숨고 우병우를 끝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대통령을 용서하지 맙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의 LCT 비리 의혹 주범 철저히 수사하라,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보다 더 똑똑합니다. 아, 이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국사범,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사건 하나, 건수 하나 생겼다고 가장 큰 피의자가, 온 국민이 지탄하는 피의자가, 국민 95%가 지탄하고 있는 피의자가
사건 하나 물었다고 큰소리 치시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챘을 겁니다. 부패와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부패 비리 정권을 봐주고 어마한 세력은 최순실 부역 집단 바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아마도 비리의 주인공 이영복 회장이 다시 한번 해운대 분양비리 또 불법 비자금 조성해서 돈을 뿌렸다면 최순실 부역자 당이 전적으로 연루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정권을 탄생시킨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공범 공동정범이 바로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이 엉터리처럼 아 그게 부산이니까 야당도 적당히 연루돼 있을 거다 그런 언론 공작 정치 공작에 선동될 국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당의 그 누구도 그런 부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정치 공작 언론 공작에 흔들리지 말고 저렇게 청와대에 버티게 하면서 셀프 감금하면서 촛불 민심은 무서워서 나와보지도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건수 하나 물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비자가 떵떵거리다니 여러분 큰 함성으로 야유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병우는 구속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병우를 구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자 우리 추미애 당대표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